그다음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까다롭고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먼저 고소를 한 형사 피해자하고 고소를 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 형사 피해자는 둘로 나누세요. 그다음에 형사 피의자가 있어요. 불기소 처분을 딱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죠. 수사를 거쳐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공판 절차로 가는 그런 구도였잖아요. 근데 수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데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그건 피해자가 보통 다투겠죠.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한 피해자가 있고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그다음에 피의자가 있어요. 피의자, 피해자 말고 피의자.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뭐야? 아니, 나는 그 예를 들어 그 불기소 처분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죄가 안된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그다음에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자, 요거 협의의 불기소 처분, 요거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범죄 사실이 미약하거나 그러니까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고,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는데, 아, 연령이라든지 뭐 성향이나 정황을 참작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 기소 중지, 소재 불명.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이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혐의 없음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요걸 받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형사 피해자,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 형사 피의자를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조문부터 보시면은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보시는 거예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소를 한 자는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 그러니까 고소를 한 그러니까 고소를 한 피해자는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에다 항고를. 그래서 그러면 항고를 누가 할수 있냐? 고소인이나 고발인. 고발인은 뭐냐면 제3자라고 보시면 돼요. 범죄를 막 받거나 이러나. 고소인은 고발인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고 할 경우에. 그래서 다시. 그래서 고소인은 항고를 할수 있죠. 그래서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서 그러니까 피해자는 고소인이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한 피해자는 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그렇잖아. 그래서 고소한 형사 피해자는 검찰청에 항고를 통해서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재정 신청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그래. 재정 결정 불기소 처분을 한 건데 재정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 그 기소 강제를 하는 거예요. 재정 결정을 하거나 재정 기각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고등법원이 했기 때문에 법원에 재판이 되는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되지 않죠. 재정 신청을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원행정 처분 재정 결정이 났는데 그 원래 불기소 처분 그게 이제 원행정 처분에는 원행정 처분 아까 헌법소원 대상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고소한 형제 피해자는 검찰청에 항고 재정 신청을 거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근데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 고소를 한 자가 재정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는 재정 신청할 수 없는 게 돼서 보충성의 예외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비교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형사 피의자는 형사 피의자도 검찰청에 아까 항고를 할수 없죠.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항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할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인정이 돼요. 대신에 형사 피의자의 경우에는 기소 유예나
기소 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만이 아니 왜 나를 기소유예나 기소 중지 처분을 해주냐 이런 좀 더 유리한 이거 범죄 혐의 인정된 거 아니야? 소재 불명으로 종결한 거지 나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지 않겠냐? 아예 혐의 없음을 해줘라 이렇게 할 때 그래 헌법소원 인정해 주겠다. 근데 제가 안됨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나도 좀 더 유리한 혐의 없음 처분을 해달라 이건 인정되냐? 자 그럼 혐의 없음 처분은 뭐냐면 형법을 이제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형법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단계를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은 그 죄형법정주의에서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범죄의 구성 요건을 형법전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 살인한 자는 몇 년 이상에 처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범죄하고 형벌 규정이 있어요. 그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위법해야 돼요. 보통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 정당방위. 나를 죽이려고 막 해. 그래서 칼로 죽이려고 덤벼. 피하면서 때려서 얘한테 폭행을 가거나 상해를 입혔어. 그건 정당방위. 구성요건, 걔 상해에는 해당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책임.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10살짜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뭘 훔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누구 때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이 조각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돼. 요거 일단 요 단계를 다 통과를 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죄가 안 되면 뭐냐면 범죄를 일단 구성하는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죄가 안 된 결정을 아예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혐의 없으면 그 다음에 공소권 없으면 피해 사건에 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었다면 그건 실제 판결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따로 처리해버려. 그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을 때 혐의 없음 결정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여긴 실제 판결 들어가지도 않아서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네가 혐의가 있다고 여기서 판단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를 혐의 없으면 해달라고 다투는 경우에 는 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형사 피의자의 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서만 혐의 없으면 해달라고 해달 때 그때 인정해 준다는 거. 근데 고발은 국가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일 뿐 제3자니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므로 고발인에게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의적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어도 헌법소원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그 개념은 제가 나눠드렸던 그 헌법 12조 관련돼서 형사소송 절차 거기에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17년 법행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상이 된 범죄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경우 고소인은 재정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의 결정을 만약에 받게 되면 재판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그 개정되기 전에과 관련된 거고 형사소송법이 이제 2007년 6월 1일 날 개정돼서 모든 대상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함으로 결국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죠. 피의자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랬죠. 근데
불기소 처분했는데 범죄 피해자는 고소한 형사 피해자와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를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소한 형사 피해자는 그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은 안 되고,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는 항고를 거쳐 재정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 예외에는 헌법소원 가능하다는 거. 그 구별하시라는 거. 그래서 범죄 피해자는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는 보충성의 예외에 해당해서 헌법소원을 제기. 그러니까 나눠 고소한 피해자하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를 나눠서 보시. 자, 그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된 그 제가 이제 사례형 객관식을 강의했는데 거기에 22번 문제가 또 좋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붙여드릴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그 이런 논의들을 한 번에 또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또 설명한 것들이 또 다시 반복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목소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22번. 마지막 문제 이제 빠르게 했으면 좋겠네. 이것도 덩치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사례 1과 사례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요. 형사소송법을 막상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한 형사소송법적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례 볼게요. 갑과 을은 사소한 시비가 문제가 되어서 주먹 다툼을 한 다음에 서로 상해 혐의로 고소. 고소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고소는 진정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진정은 아, 나 억울한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청원대 밀어넣고 막 경찰서에 막 이런 거고 고소는 달라요. 형식을 갖춰서 피해자, 형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합니다. 피해자가 이거를 뭐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아마 해줘야 되고 그래야 돼. 이거 진정하고 고소는 달라요. 그래서 상해물을 고소했는데 갑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좀 이따 보실 땐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찾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초범이거나 이런 정상을 참작해서 그 기소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고 혐의 없음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게 낫겠어요? 이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낫죠. 그러면 이 사람 당연히 아니 서로 상해를 협회해서 서로 고소했는데 왜 쟤는 혐의 없음이고 나는 기소유예 다툴 수 있겠죠?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근데 을 같은 병은 의사 정원으로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출혈이 발생하고 내시경 검사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막 정의 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의사 정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 봐요.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 근데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다음에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내사 종결 처분은. 그래서 이제 내사 종결은 뭐야? 내사는 이제 형사소송법적인 이제 지식이 이제 뭘 배우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사 단계가 있고 수사 단계가 있고 기소 단계가 있죠? 내사하고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로 가는 거고 그럼 내사는 아직 이렇게 진정 사건들이 막 들어왔을 때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알아보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 범죄 혐의가 이렇게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준은 뭐야? 이게 입건이에요, 입건. 이렇게 내사 중인 사건이 수사로 가는 걸 접수한다는 거예요. 입건되면은 수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할수 있는 사람은 경찰하고 검사들이죠.
대신에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수사한테 기소를 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검사가 공판 절차로, 그러니까 재판정으로 넘기는 그게 공소 제기 약자죠. 그래서 검사는 기소 독점주의, 기소를 할수 있는 사람은 검사만을 가지고 있고, 기소 편의주의,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다. 기소 유예 처분 아까 했잖아. 정상 참작에서 기소를 안할수 있다.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하고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검사의 권한이 막강한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요 경우에는 내사 종결 처분이라는 수사 단계는 넘기지 않고 요 단계에서 내사 종결했다는 이 의미예요. 됐죠? 그래서 사례 1의 경우에 있어서 형사 피해자인 피해자가 중요해요. 고소인 갑은 검사 을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거치고 재정신청을 거친 다음 할수 있으므로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잘 보세요. 형사 피해자인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재정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찰항고 전치주의. 그래서 항고를, 검찰 항고를 먼저 거쳐야 돼. 그 다음에 항고를 거치기 위해서는 또 고소인의 고발인만 돼. 이걸, 자, 법 조문을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형사소송법. 고소권자. 피해자는 고소할 수가 있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할수 있어. 고등법원에. 그 다음에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항고를 할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에 대해서 항고. 고소인은 아까 형사 피해자 같은 사람, 형사 피해자나 그 가족, 고발인은 제3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항고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형사 피해자는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적법하죠? 근데 만약에 이 재정신청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에요. 그 고등법원에서 이제 재정결정, 재정신청에 대해서 재정결정 혹은 기각결정, 불기소 처분을 냈을 때 재정결정은 강제 기소를 하는 거예요. 왜 불기소 기소하지 않냐? 그걸 이제 재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정결정을 하면 강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소 이후의 단계로 가는 거야. 그러면 재정결정이나 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 재판헌법소원이 인정되지 않죠? 재판소원. 단 언제 인정돼? 재판이 법원이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적용한 그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재판소원이 인정되죠? 그러면 이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혐의 없음 처분은 원행정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재판이 있는 경우에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아까 말했던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으로 인해서 법원이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원행정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 판결의 기판적으로는 원행정 처분 자체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 얘기가 해설에 이렇게 된 거고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보충성의 원칙상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려고 할 때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면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정신청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은 재판이어서 재판이고 재판이 있는 경우에 원행정 처분은 이 재판의 기판령으로 인해서 그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이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요 원행정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 얘기. 2번 질문 보실게요. 사례 1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갑이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고소권자가 항고를 거쳐서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다른 구제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구제 수단도 경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소하지 않은 형사 피해자는 검찰청의 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 소원을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사례 1의 경우에 있어서 갑은 자신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앞에 거하고 좀 달라요. 왜? 서로 상해 혐의로 서로 맞고서 한 거예요. 근데 갑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 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이 갑의 경우에 있어서는 을의 혐의 없음 처분에 대해서는 다투는 경우에 자신이 피해자로서 다투는 거예요. 피해자. 근데 갑이 기소 유예 처분은 뭐냐면 을에 대한 가해자로서 피의자 가해자로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거죠. 그러면 갑이 자신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은 가해자 피의자로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라는 걸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피의자니까 아까 고소권자는 피해자만이 되니까 고소권자만이 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피의자는 그런 절차 아까 고소권자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 피해자가 아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해자 이런 경우에는 그 항고 재정신청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예요.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자, 가해자죠.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검찰청법의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 절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는 형사 피해자인 고소권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니까. 검사가 병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고소사건 아까 그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어떤 이게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내사 종결 아까 내사에서 수사로 간 다음에 수사에서 이제 공소 제기를 하면 이제 공판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공판 절차에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건 뭐예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 27조 5항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그래서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면서 내사 종결 처분하면 요 공판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하나하나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진정하고 구별돼요. 진정은 단순히 어떤 유리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을 희망하는 그 공식 또는 비공식의 의사표시인 거고 고소는 이거보다는 더 이렇게 어떤 요건 같은 걸 딱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을 받았는데 진정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분했다라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사례 2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검사가 병의 고소를 진정사건이 아니라 그냥 고소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는데 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 정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혐의 없음 처분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뭐가 더 불리하겠어요?
요거 그러니까 뭐가 더 불리한 걸 알기 위해서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 계속 나오는데 불기소 처분이란 수사 종결권을 가진 누구?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때문에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처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는 기소유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지만 요것까지 인정되지만 나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관계들 정상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혐의 없음은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 사실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혐의 없음. 이건 굉장히 기소유예보다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죄가 안 되면 이제 뭐 위법성 조각 사유나 뭐 책임이 없는 경우 형사 미성년자. 그다음에 공소권 없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체 판단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확정 판결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 공소 시효가 완성. 요, 보통 요게 많이 되죠. 그다음에 이중 재판권이 없거나 동일 사건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중 기소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소송 조건상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봤냐면, 아, 물론 혐의 없음 처분해주면 좋은데, 이거 공소권 없음 이거 해줘도,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딱 종결시킨 때문에, 이걸 해줬다고 해서 니, 당신한테 혐의 있음, 으로 이렇게 딱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혐의 있고 없고는 판단하지 않은 거라 혐의 없음을 해주든 혐의 공소권 없음을 해주든 그닥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소권 없음 결정이 있다고 해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음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이 만약에 아 그래도 나한테 혐의 없음을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냐. 혐의 없음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간접적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불이익이 아니다. 그래서 혐의 없음에 불과해서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에 처분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에 처분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 없음에 불기소 처분이 아닌 공소권 없음에 불기소 처분을 하였어도 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